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현입니다. 오늘 하루 잘들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한주 다들 우리 잘들 보내고 계신지요? 전대현입니다. Hi guys, this is Daegeon, your host, as always.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뭐, 이번 한 주도 참 바쁘게 이렇게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CNB 대전방송 촬영팀과 함께 다큐멘터리 식으로 된 한계 촬영을 잘 마쳤고요. 하루 종일 그 추운 날에 참그 촬영팀도 되게 고생하셨고, 덕분에 전또 즐거운 경험,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촬영 참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이어서 찍고, 공부방 가서 찍고, 우리 또 대학교 가서 찍고, 또 근처 또 이렇게 올령교라는 데 가서도 찍고, 열심히 이렇게 찍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요번 주는 정신없이 분주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즐겁게 잘들 보내셨으면 좋겠고, 또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복습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한 개만, 여러분이 간단하게 부탁 한 개만 드리고, 오늘 그럼 진행을 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 입에 뱄어요. 기본적으로 그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루 15분 기저귀향의 습관, 제 책이, 첫 번째 저서인 책이 지금 yes24.com, 2013 네티즌 선정 올해에 도서 지금 후보에 올랐거든요. 총 지금 그 많은 책 중에서 100권이 선정됐고, 제 책은 지금 가정 실용 분야에 지금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24등 안에 들어야 올해 도서로 선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 실용 분야에서 5등을 지금 열심히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표해 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좀만 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투표가 12월 15일까지인가? 그때까지 일단 진행이 되거든요. 그 있겠네. 한 대까지 최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의 승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간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한데, 또 올라가고 나면 또 사람 마음이란 게, 그죠? 상한 번도 타보고 싶지 않니? 그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꼭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 꼭한 번씩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회원 투표도 가능하고, 또 모바일로도 투표 한번더 가능하시거든요. 꼭 하셨던 분들도 이쪽 안 하셨으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아시겠지? 파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 간단히 복습하면서 오늘의 표현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웠던 표현이 뭐가 있었냐면은, 니폰 업데이트 했나 정도의 표현,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표현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키워드는 첫 번째로 이제 뭐뭐, 기기들 이렇게 업데이트하다라는 동사, update, update, 요마가 첫 번째 키워드였고, 두 번째는 이제 니폰 할 때, your phone이 아니고 your phone, phone, 즉 ph 사운드는 F 사운드로 해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Your phone, F 사운드. 요게 두 가지 키워드였습니다. 요놈아들 잘 문장에 녹화갖고 딸 연상 시키시면서 세 번씩에 내뱉어보고 오늘의 표현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글로 내뱉어드릴, 덩그리 던져드릴게요. 해보세요. 야, 니는 업데이트했나? 니 휴대폰을. 영어로는요. Did you update your phone? 함정을 해볼까요? 대건아, 니폰 업데이트했나? Did you update your phone? 마지막 one last time. 니폰 업데이트했나? Did you update your phone? 정도의 표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습니다.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Make it yours, please. 자, 챙겨가시고요. 오늘 편 여러분 일단 한글로 뭐를 준비했냐면은, 야, 대구나, 뭐로?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건참 생각보다 참 좋다.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게참 좋아. 정도의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영주라는 지역에 살고 있고, 주변에 이제 시장이 되게 좀그 전통시장, 재래시장도 되게 잘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홈플러스나 이런 대형 할인 매장도 잘 가는 편이지만은, 기본적인 거살 때는 재래시장도 많이 가는 편이란 말이래요. 그래서 재래시장 가는 게 익숙한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재래시장 잘안 가게 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친구한테 이제 대형 할인마트만 가는 친구인데, 야야,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거참 목사 좋아. 뭐, 이심도 후하고,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자 할 때, 오늘 표현 한번 써보십사.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편 제가 영어로 먼저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썰품에서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야, 우리 재래시장 가서 장 보자.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거참 좋다. 이거는요.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great. Really great. 천천히.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자연스럽게 합쳐볼게요.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천천히 다시.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정답 표현은 오늘 표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막 이렇게 니 오늘 갑자기 우리인데 왜 그러 너? 갑자기 왜 이렇게 길게 말하 너? 하시는 분들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시고 It's not that difficult. It's really easy as always. 굉장히 쉽거든요. 여러분 일단은 오늘 문장에서 키워드 처음에 어디 시작했냐면은 Grocery shopping 정도로 시작을 했어요. 말 그대로 grocery, grocery, 요로마가 말 그대로 그 뭐라고 하나 식료품 막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grocery store 하게 되면은 뭐 식료품 파는 가게 정도도 해석을 할수 있는데 grocery 그다음 뒤에 shopping을 곧바로 붙여버렸죠. shopping. 그래서 말 그대로 grocery shopping 자체가 뭔 거니? 우리에게 좀장 보는 거, 먹거리 같은 거 사고 하는 그장 보는 거 정도를 여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자, 장을 보기는 장을 보는데 어디서 보는 거를 오늘 문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죠? at 어디에서 특정 장소 at 어디에서 A traditional market. 말 그대로 traditional. 전통적인 traditional traditional market. market. 말 그대로 그 전통 시장에서 하는 grocery shopp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식으로 grocery shopping으로 traditional market까지가 그 뭐로, 아,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그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 정도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은 솔직히 네가 술술 따라와줘. 그게 뭐 어떻다고요? is. 입니다. 뭐 어떤데요? really great. really, 진짜로, great, 좋은, 멋진, 좋은 정도의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문장을 쫙 합쳤을 때, 혜택은, actually,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재래시장, 즉, 전통시장에서 장 보는 거 좋다, 야야. 뒤에 또 문장에 그 다이얼로그 나오겠지만은, they are very generous. They are very generous. 야, 인심도 후하고, generous하고, 얼마나 좋은데, 야야. 어? 그 뭐, 물론 뭐, 이렇게, 그 뭐로, 할인 매장 가면은 마트가 뭐, 플러스 원, 이런 거, 뭐 buy one get one free 기억나시죠? 이런 것도 있지만 buy one get one free 같은 것도 많지만은 이게 또 이게 사람 정 같은 것도 이게 또 전통시장 재래시장 아이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시고자 할때 grocery shopping in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꼭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재떤거리 자세 볼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이얼로그 읽어드리면서 감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어 보이는 것 같은데 별거 없거든요. 어떻게 제가 떤거리 자르는지 한번 다시 잘 보세요.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은 뭐뭐이데이?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어떤데요? 굉장히 좋은 really great is 자체에 뭐뭐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요. 비동사까지 같이 이렇게 한 덩어리 잡아봤습니다. 한번 더.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 장 보는 것. 장 보기 재래시장에서는 이다.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어떤데요? 참 좋은. Really great. 합쳐 보면요. Grocery shopping 어디에서? At a traditional market is 어떤데요? Really grea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이것만 잘 우리가 한 덩어리로 잘 챙겨가면은 so easy. 굉장히 쉬워요. 아시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간단하게 발음 팁도 이따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상황에 쓰이는지 한번 제가 다이얼로그 맹글 거 읽어드리면서 감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dialogue time 해보면 listen carefully more time. 잘 들어보세요. 같이 이제 그 같이 사는 친구가 이제 딱 이렇게 문 열어, 그 냉장고 문 열어보니까 음식이 떨어진 거죠. 야, 우리 냉장고에 음식 떨어졌다. 우리 그 이마트 좀 가야 될것 같은데 가자. Hey, 대건. We are out of food in the fridge. We're out of food in the fridge. Let's go to the E-Mart. 우리 그좀 할인마트 좀 가자.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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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아니야. 우리 그냥 동네에 있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가자. Let's just go to a traditional market in our neighborhood. Let's just go to a traditional market in our neighborhood.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거그 재래시장 가자. Hey. 그, 야, 씨, 그, 마트 가서 우리 그, 뭐로, 시식 코너 이렇게 투어 하기로 했던 거, 그건 어이고. What about the free sample? What about the free sample stand tour at the mart? What about the free sample stand tour? 스탠드가 그 만약에 이렇게, 가판대 그치, 선호 그거 말한 거야. Free sample stand tour at the mart. 야, at the mart. 그, 하기로 한건 어이고. 아이, 야, hey. We can do that later. We can do that later. 야, 그거는 뭐, 이렇게 먹고 도는 건 냉중에도 할수 있다, 애가. You know? Traditional, oh, sorry.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전통시장, 재래시장에 장 보는 거 얼마나 좋은데, 야. They're very generous. They are very generous. 상인 아저씨들, 이모들, 어? 인심도 얼마나 후하고 좋은데, generous 한데. 이런 식으로 한번 다이어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enerous라는 것도 해서 자,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덤 같은 거 많이 주고 하는 이렇게 상인분들께, oh, you're very generous라고도 여러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You're very generous. 아시겠죠?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한문 간단하게 발음 팁좀 전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앞던 거리 어디까지 잘랐냐면은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까지 이 동사까지 제가 앞던 거리 잘라놨거든요. 일단은 발음부터 잡으면은 grocery, grocery도 맞지만 grocery, grocery, grocery 약간 이렇게 sorry, I'm sorry 이런 뉘앙스로 되거나 I'm sorry, grocery, sorry, sorry, grocery 이런 뉘앙스로 grocery. 약간 이렇게 R 사운드, 입술 둥글게 마시면서 잘 챙겨가시고 grocery, shopping. 근데 어디에서? At a traditional market이잖아요. 전치사 여러분 강세 우리 잘안 들어간다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at a, 관사에도 강세도 빡세게 at a 이렇게 너무 정직하게 하지 마시고 at a 이렇게 붙어버린 거죠. at i 되거나 at a traditional market, at a traditional, traditional 말고 traditional, TR 사운드 약간 추정대로 traditional, 마지막 market도 맞지만 market, market 약간 market. 그러니까 킷성 정도 사운드 나게 몸이 이 정도로 나게 at a traditional market, at a traditional marke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마지막에 is까지 market is, market is, market 할때그 market 사운드랑 is가 붙어서 at a traditional market is, at a traditional market is. 우린 지금 발음을 제대로 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앞던 거리 잡을게요. 한 번만 듣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듣고 따라 하세요.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여러분 한 번만 더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여러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앞던 거리 잡아가시고, 뒷부분 솔직히 껌이죠잉? 어떤데요? 굉장히 좋은, really great. really, really 하실 때, really 말고, real, 자연스럽게 이음절, 입술 마시고, really 좋은, great. really great. really great. really great.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발음 뒤뚜는 거, 기똥차게 한번 잘 챙겨가시면서, 여러분 문장에 잘 이렇게 쫙 꼭꼭 채워 넣으셔서, 세 번씩에 한번 내뱉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o now it's your turn. Where you have to speak out the sentence out loud with a full of confidence. 자신감 가지시고 시계 한번 내뱉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도와드릴게요. Let me help you guys with that. 야, 뭐 자꾸 니그저 하리마트만 갈락했었노? 우리 동네 그 재래시장 큰거 좋은 거 있다 아이가. 장 보는 것 재래시장에서 이단데 한 번에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은 뭐뭐 이데이. 갑니다 여러분 크게 세게 시계 내뱉어 주세요. 자, 어떤데요? 굉장히 좋은. 야야,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은 이데이, 뭐뭐 이데이. 어떤데요? 굉장히 좋은. 이 동사체 뭐뭐 이다란 뜻이 있고 뒤에 형용사 잘 어울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one last time. 자연스럽게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한 번에만 이렇게 덩거리 지키시면서 해주세요.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은 뭐뭐 입미데이. 어떤데요? 굉장히 좋은. 그렇죠. 퍼펙트 여러분 잘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볼까요? 재래시장에서 장 보는 것은 뭐뭐 입미데이.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굉장히 좋은. Really great. 하체 보면은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really great.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는 거지요. 곧바로 저 다이얼로그 한 번만 쭉 읽어드릴게요. 혜택은 We're out of food in the fridge. Let's go to the E-Mart. No, no, no. Let's just go to a traditional market in our neighborhood. Hey! What about the free sample tour at the mart? And we can do that later. You know, grocery shopping at a traditional market is actually really great. They're very generous. 이렇게 오늘의 다이얼로그까지 한번 다시 읽어드려봤습니다. 배우고 나서 다이얼로그 들으시기에는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이미지가 딱 이렇게 그림이 딱 기름이 딱 기르시죠? 그 상황을 자기 연상하시면서 여러분 또 고유의 문장도 잘 만들어 보시고 응용들도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즐겁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요번 주는 그 다이얼로그랑, 다이얼로그란다. 그 강의랑, 강의 영상이랑, 그 다음에 팟캐스트가 요번 주는 요한 개만 지금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할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한주좀 쉴라 그랬어요. 쉴라 그랬었는데, 뭐 어떻게, 뭐이 일, 저일 하느라고 좀 바쁘게 좀 움직였는데요. 그점 너그러이 이해 잘 해주시고요. 양해 바라고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강의 하고 팟캐스트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들 보내세요, 여러분. 저는 또 금요일부터 해서 서울, 그리고 부평, 오프라인 클래스 잘, 식구들 만나서 잘 공부하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s24.com 2013 네티즌 선정, 올해 선정도서. 하루 15분 기자교육 습관 전대건, 이거. 많이 투표 부탁드릴게요. 가정 실용 분야 있거든요. 투표 많이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전대건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가 벌써 다가가네요. 갑자기 좀 이렇게 또 썰 풀고 싶은데, 그건 또 나중에. We can do that later. 나중에, it can wait. 기다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또 같이 썰 풀면서 한번
수다 떨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혜원이었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and listening. As always,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ye bye. Take care.